이처럼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숨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을 훌쩍 넘어서 보건당국이 접촉자 관리와 불안감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철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메르스 두 번째 확진 환자인 31살 이모 씨가 입원했던 부산 좋은 강남병원입니다. 경찰 60여 명이 배치됐고 병원 전체가 봉쇄되면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12층과 아래층인 11층을 외부와 차단시키는 코어트 격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도 금지됐습니다. 부산센텀병원과 한서병원에 대해서는 CCTV를 정밀 분석한 후 이후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 확진 환자 접촉자가 무려 1,000명을 넘어서다 보니 이들을 추적 관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오늘부터 역학조사관 4명으로 구성돼 임시 대책반을 부산에 상주시켰습니다. 부산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늘면서 부산시는 메르스 종합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면서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이동 경로에 본인이 있었을 경우나 발열 등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병원에 바로 가시지 말고 반드시 우리 시에. 부산 첫 메르스 환자가 숨지면서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다시 높아지자 보건당국이 불안감 차단과 접촉자 관리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KNN 박철훈입니다.